모르는 거 쓰러 담자. 랜선 모르는 사람한테 플래싱 하는 거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뭘 하기로 했냐면 우리 돈을 묶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 젖대는 거야. 우리가 젖대는 거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뭐야 떡볶이 먹으러 온 거야 뭐야? 아니 여기 우리 맨날 여기 술 먹으러 놀러 온 거야. 여기 옛날 진짜 많이 왔는데. 어 브랜뉴 바. 근데 이 위에 저게 있는. 처음 만났을 때가 대학생이라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어. 이미. 근데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억지로 추억 보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둘은 고등학교 때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셋은 10대 때. 안 돼 그냥 성인용품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구나. 그 디자인을 베스트를 하나 뽑아보자. 그러자 그러자. 이제 우리가 그래. 입었을 때. 조끼는 몇 개 있어요? 아 뭘 조끼? 조끼 족밥들이 입는 거야. 조끼 입는 사람 다 족밥. 조끼 입는 거. 야 나 지금 조끼 입었어. 밤이야. 아 조끼를 왜 후티 안에 입어? 추우니까. 추우니까. 남자 무조건 딱 티 하나로. 동갑이가 그랬어. 어, 진우 후드티 입고 죽으니까. 말이 너무 쉽다, 야. 일단 자켓이. 마이를 먼저 보고 가. 그치. 우리랑 좀 관련된 거 없을까? 영신여고. 영신여고. 사장님. 사장님. 어, 사장님이라 갖고 나 부르는 줄 알았네. 여기 다 사장님이잖아. 어, 다 사장님. 다 사장님이야.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상구는 디자인 안 보고 그냥 큰 거. 남는 거. 남는 거. 아, 일어나자마자 교복을 입네. 어 약간 좀 학교 가는 게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나 이상해. 이게 이 색깔 안 되겠어. 이거 교복도 아니고. 이거 약간 이상해. 이상한데? 그냥 X 같아. 이거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야 산 나온 할아버지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작생이야 이게. 어우 동갑이 멋있네. 어 괜찮네. 어휴 면접 봐도 되겠다 야. 아 역시 마른 것들이 옷 사기가 편해. 아 셔츠 너. 바로 조끼로 간다. 뭐야 이거? 교복에 담배가. 죄송합니다. 어우. 어 신축성이 좋네. 나 교복 많이 해 먹었거든 여기. 뭐만 떨어졌다 하면 아 죽을까지. 그래서 두고 가. 에이. 버리자. 야, 이게 비싼 거면 두둑하고 싶어. 아유, 잘생긴 애들끼리 저기 뭉쳐있네 저기. 여기 딱 학생 회장, 부회장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부회장이지. 여기 라이터. 라이터? 아 괜찮네. 아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나 봐. 이런 새끼보다 나 같은 새끼가 성공하는 게 한 2,000배 힘들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늙어. 너무 노력을 존나 하니까. 존나 힘이 들거든. 저기 죽을 때도 예쁠 거야. 난 죽기는 진짜 개 해골일 거야. 진짜. 누가 봐도 이 새끼 죽었다. 이 새끼 죽은지도 모를 거야. 할머니들 와가지고. 아, 왜 누워 계세요? 아, 그래요? 가방은 집에 많은데. 어, 저 가방은 요거 학생 가방 있는데. 어, 맞네. 와, 잘 어울린다. 아, 그러게. 네, 어. 아, 이제 좀 학생 같네. 아, 그래? 어. 가방을 내야 되는구나. 얘 약간 교복 모델 느낌 난다. 그러게. 아, 이 새끼 또 돈 벌겠네. 누가 시켜주니 36살을. 나 쓱 넣어줘, 뭐, 이렇게 학주 이런 걸로. 우리 학주 옛날에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발바닥 때렸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해서 여기 때려. 어, 이거 진짜 아팠는데. 여기. 나 귀싸대기 존나 맞았어. 우리 수학선생은 여기로 이렇게 쳤어. 하키채로 때리고 막, 체육선생님. 그때는 그냥 그게 기본, 그러니까 맞는 거가. 맞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 아, 이런 거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한 거야. 이런 그렇지. 얘기가 되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려. 그지요. 학교에 그 좋은 추억이 없다. 난 나쁜 얘기밖에 안 해. 애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지. 야, 여기 뭐 고등학교 없어? 그러게. 야 도장 한번 깨자. 도장 한번 깨. 야 딱 나와. 이러고. 여기 랩장 나와. 어, 나랑 프리스타일해. 지겠지? 형 머리 색깔이랑 가방이랑 깔맞췄네. 깔맞췄어.
신발도 괜찮네. 여기랑도 맞췄어요. 어, 여기. 형. 이거 약간 탐나는데?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역시 너가 그러니까 삥뜯 끼고 왔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 달라요. 야, 네 것도 마음에 든다? 어떤 거? 뭘 알면서. 아, 왜 친구끼리 뺏으려고 그래. 아, 괜히 쫄았네. 아, 맞구가. 쫄은 아, 맞구야. 아,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아이씨. 야, 갖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 무서우니까. 아,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떡볶이 맛있겠다. 어. 떡볶이랑 순대 먹고 싶다. 여고생들처럼. 아, 또 여고생들 반하면 피곤한데. 아. 여고생이 반하겠니? 야. 지금 핸드폰 난리가 났어, 지금. 또 사야 돼, 핸드폰. 왜, 왜, 왜? 여고생들이 지금 하도 보내가지고, 지금. 뭘 보내? 몰라, 지금. 탄원서. 탄원서. 영따로 온라인에서 그만 보게 해주세요. 탄원서. 아직 광화문에 보인다는 소리가 있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뭐 하냐 이제 우리 저 사진으로 좀 남겨야 되지 않아? 그래 기념사진 그래, 하나 받았다? 하두리 야 하두리 PC방 하두리 조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진보도 같은 거 그래서 내 시력이 안 좋나 봐. 너도 그거 찍었었어 이렇게? 어 나 하두리로 유학구로 유학구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그때 이런 친구 많이 가짜로 사귀었지. 아 완장에 있네. 아 이거 완장을 뭘 자 지각생 넘버 원! 어? 동갑이 안 늦었다. 동갑아 안 늦었어! 늦어가지고 다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 죄송합니다. 아... 통! 사진은 뭐야? 아, 사진! 어 사진! 내가 반장이야? 너가 반장이야? 너가 반장... 반장 아 왜 이게 부담스럽게 두 번 할래. 형 공부 잘하는 애들 해야 돼. 내가 반장하면 이거 부모님들 난리 나. 뭐 좀 많이 하고 싶네, 교복 입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은 거, 우리 교복 입었을 때 한 거 하자. 미팅. 그래, 미팅 하자. 혹시 그 여자 교복 빌려가는 분들 좀 없어요? 어, 있어요? 얼룩 가셨어요. 학생이 금목걸이에다가. 루이비통 가방 메고. 아, 예, 괜히 기분 좋네? 그러게. 어. 평소에 교복 입고 싶어서 못 입는데. 어, 약간 짜증 나오네. 어, 짜증 나오네. 야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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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딩 때 손 들었나? 안 들었지 오락실 우와 돈이 없어 동전 애들이 바꿔 오겠지 A few moments later 아무도 없대요 저희 다음에 나가자 나가자 돈이 없네 아 여기 사도 래퍼 지금 다섯 명이 돈이 없어서 오락실에서 오락을 못하네 아 저 VR은 하고 싶은데 나도 저 VR 하고 싶은데 이거 재밌겠다. 어. VR 해봤어? 아니 나 안 해봤어. 사진 찍으세요. 오케이 됐어. 사진 1,000원. 선불 10장. 와. 아 이거 싸게 해드린 겁니다 이거. 아 돈이 없으면 벌면 돼.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오오 보여 진짜. 라이브가 꽉 끼. 야 이 여자 예쁜데? 몇 살이니? 머리가. 어 옆자리에 이렇게 보면 너가 없어서 더 신기하다. 그러네. 오오오. 야 잠깐만. 와. 오. 이런데서 찍을 줄은 몰랐네. 어, 그러니까. 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앉아. 둘이 앉아. 앉아. 어. 우리 발을 이렇게 올려. 아, 대가리 좀 봤어야 돼. 뭐 이런 거 어떻게 찍었지? 이런 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 그걸 통일하자 이렇게. 어, 너도 이렇게. 나가자. 왜? 한 번 더. 한번더 주세요. 왜? 이거 말고. 한 번만 바꿔 보세요. 어, 속도감이 내가 저 스피드인데. 크네. 뭐 안 찍기도 이렇게 커.
이렇게 이렇게 누구 크신 분이 뒤로 가세요. 아예 어쩔. 예. 뭐가 될 것 같아요. 전화하자는 방송 원상에 쳐도 돼요. 들어와요. 카메라 보러. 다시 환하게 한번 웃고 인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상. 갑자기. 한 번 더. 네. 다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번 해볼게요. 아주 높은 정해. 그래. 이러면 되겠네. 자, 살짝 옆으로 틀어서. 오. 이제 세 분이 뒤에 가서 안아 보세요. 안으라고요? 어떻게 좋아요? 떡이나 예. 그렇지. 나오고 있지? 몰라. 자, 아 선생님, 아 나 놓칠 것 같아.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못 보드. 표정이 변화가 없구나. 표정 그대로냐? 그대로. 표정이 그대로인데. 아, 괜찮아지. 일단 별 좋았어. 어. 기차 하나. 어 기차. 기차랑 앉아 있는 거랑. 오. 오. 우와. 세상 봐라. 세상 봐라. 이거 액자 같은 것도 하나 싹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액자는 이거 금으로 하자. 화려하게 가자. 아니 액자 이거 제일 반짝이는 걸로 하나 해주세요. 야 우리 산지 선생님 이제 뭐 먹자. 내가 추천한 떡볶이 가게로 갑시다. 상구가 그래. 떡볶이 소믈리에잖아. 어, 네. 어디 있어? 유명한데요? 허파 이런 거 있어? 김말이 있어 김말이? 내가 한 번밖에 안 가봤어. 아 배고파. 나도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근데 그 나는 떡볶이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대체로 좀 먹어보면 좀 비슷하잖아. 그래지. 아니야 다 그 동네마다 다 다르고 가게마다 다르고 이제 래퍼가처럼 각자 다 스타일이 있어. 양념 베이스가 뭐가 더 많이 들어갔냐 이런 걸로 다 차이가 있고 떡의 어떤 질감 이거 다 차이가 있고 비트 같은 거네. 트랩 붐뱁 이런 식으로. 맞아. 하긴 힙합도. 오늘은 트랩이야 붐뱁이야. 나는 그 즉떡을 사실 떡볶이로 크게 분류를 하지 않아서 약간 아. 얼터너티브에 가깝지. 야 이거 뭐 걸어가겠다 야. 몸이 냉해졌어. 너 이거 할래? 너 왜? 너 머리도 없어갖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야. 어이 수녀님.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믿고 먹는 상구. 상구도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초장을 찍어 먹는다고? 하얀이 그냥. 어 부드럽잖아. 갑자기 삶은 오징어처럼? 염탄은 소금에 찍으면 맛있을 것 같아. 물뚱물뚱하니? 염탄은 먹기 싫어. 먹기 싫어? 포기 포기 더 포기. 아 또마 여가 상구가 추천한 거기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쓰니까? 상구가 알아서 그래. 그래. 저희 혹시 교복 입었는데 술 시켜도 돼요? 네, 민주 가야 됩니다. 사장님, 제 왁구 좀 보세요. 야, 내 이거 나온다. 사장님, 거의 사장님 걸. 사장님, 욕되게 하지 마. 쟁반. 네, 안쪽으로. 사진 한 방. 아, 여자친구야, 뭐야. 야, 싸이월드에 올려. 프리첼. 그렇지, 나는 프리첼 많이 했어. 우리 고등학교 때는 프리첼이었지. 그래, 맞아. 대학교 올라가서 딱 싸이월드. 이게 죽떡인데 약간 신당동 스타일로 이제 얇은 떡이 아니야. 쫄면이 밑에 막 붙어서 계속 먹어야 돼. 이게 밀떡이 끓을 때는 이렇게 뿌포로 라면부터 좀 건져 먹으라. 형, 네가 한 것도 이 정도로 맛있어? 아니. 상우는 몇 살 때부터 떡볶이에 이렇게 열정을? 초딩 때 떡볶이를 엄마가 해주면은 파는 거랑 맛이 다른 거야.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됐어. 그게 더 맛있는 거야? 파는 게 더 맛있지. 이거 색다르네. 이거 떡볶이 집에서 교복 입고 그러니까. 맥주 때리는 거 좋네. 아, 담호해. 아, 건배, 건배. 렛츠고. 친구들이랑 낮술 좋네. 그래, 아 기분. 아, 너무 좋네. 여기 있는 거 좀 이제 먹어라. 아우.
아, 안 보여. 잠깐만. 두 번 던지기 투 바운드인가? 투 바운드. 아. 그래, 그 좀 간단한 걸로 하자. 그럼 투 그래, 두 바운드로 해. 아이고. 뭐라? 아이씨. 와, 감사합니다. 아, 유리하다. 이거 와. 끝났다. 못 넘 바보, 못 넘 바보, 못 넘 바보, 못 넘 바보, 못 넘 바보. 야, 발 발 조심해라. 야, 못 넘은 진짜. 아, 깜짝이야. 그거 뭐 마지막 승부 찍은 줄 알겠어. 뭐야, 마지막 승부 찍은 줄 알겠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중2병. 저 중2병, 중2병 할까? 나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이걸 좀 세게 해도 될 것 같아. 상구한테 줄까? 그래.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가사 어떻게들 쓸 건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김진표 아저씨 인터뷰 봤거든? 그 라인 따가려고, 클래식 라인 따가. 나는 싸가지가 너무 빠가지, 힙합까지 입고 나가지. 딱 우리 중2병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가사로. 가사에 약간 그런 좀 본인의 히스토리? 물론 뭐 4x4에도 좀 있었지만 멘토에 지은 이름 MC 스퀘어. 아 MC 스퀘어 그 다음에 MC 아치. 저는 MC KS였다가 그 전에 MC 프리카였어. 야인씨도 좋아해서 정팔이었다. 아 정팔이. 킹의 어카였다가 그리고 사이먼 도미닉으로. 네 이름 디플로우서 되죠? 아니 저는 뉴군이었다가 뉴군. 너는? 정답이네. 맨 처음에 지었던 건 SDK고 신동갑이고 아. 제대로 할 때 이제 덕발에서 지은 거지. 형은 계속 발로 할 거였어요? 나는 검은 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어? 난 싸가지, 맞아, 너무 봐가지, 힙합바지, 입고 나가지, MC 아치, 나는 왕자지. 왕자? 왕자. 왕자. 약간 그 이중적인. 둘 다 아니지 않아? 둘 다 아니지 않아? 셋, 원. 누구 해볼래? 인삼 먹었니?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역시 내가 하니까 후기죠. 잠깐 마지막 마디 좀 민망하지. 아니 앞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불편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왜 그래 누가야 힙합이 아니잖아. 이거 힙합이야.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역시 내가 하니까 후기죠. 왜 마지막을 귀엽게 해? 마지막에 방어 기제가 살짝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역시 내가 하니까로 갈 거야? 역시 디플로가 하니까 후기쩔. 뭐 류상구가 하면 역시 후기쩔. 류상구? 류상구가 이게 약간 아, 내 그 좀... 액센트가 아니야. 희석 이건 돼. 현수 이건 되는데 상구 이건 아, 다르네. 이게 동갑 동갑도 잘 안 돼. 동갑도 잘 안 돼. 디플로는 어때? 디플로가 역시 아 근데 약간 대머리가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Motherfucking trendsetter 문익점.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우리 먼저 찍어버려, 특이점. 전기 속에 일하니까 후기절. Motherfucking trendsetter 문익점. 연연수가 하니까 후기절. 빠그 피치가 올라간다. 피치가 올라갔어. 아 세게 못하게 힘이 없다. 뭔가 약한 것 같은데 호기점. Let's go.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역시 동갑이가 하니까 호기절. 샤우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효원이 불러야겠다. 들어보자.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 그러네. 역시 사연 네가 하니까 후기절. 민망해. 민망해. 후기절. 후기절. 우리 먼저 찍어버려, 특이점. 전기 속에 일하니까 후기절. 뭔가 쩔이 뭔가 그게 있어. 미묘한 게 있어. 역시 동갑이 하니까 후기절. 후기절.
약간 그 소리가 커진 것 같아. 어, 소리가 커졌어. 소리가 커졌어. 연애수가 하니까 후기 절. 아, 화가 안 난다. 찐! 기성이 샤우팅이 어, 제일 좋아. 어, 그렇네. 뒤에 좀 뭐 좀 만들자. 피니시 그 후기 쩔 하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수치스러워. 근데 기성이 마무리 되게 좋았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전기 속에 일하니까 후기 쩔. 아니까 후기 쩔. 아니까 후기 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파트를 나눠야 되고 샤우팅 할 사람이랑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냥 벌스랑 같이 노래가 끝나는. 그래서 아. 벌스를 되게 좀 달릴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아, 이 부분에 난이파도 그게 들어 훅이 들어가야겠다. 우와. 어, 잘 나왔네. 어.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 진짜 어, 그 진 닮았다, 만화. 어, 형 좀 그렇게 닮았어. 개짜가족 진. 어, 이거 이 딱 거울, 이 거울 위에 딱 걸으면 딱 딱이겠네. 아, 근데 얘 거울 볼 때마다 좀 똑같지 않을까? 남자 다섯 명이 있어. 아, 이렇게 딱. 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좋네. 어, 좋네. 이게. 아, 근데 또 술 먹으면 또 됐어. 그러면 맥주를 한번 먹어야겠다. 아, 오늘 동갑이 최초 시원해. 공개. 캡틴 키. 전 세계를 빌리고 니네가 안 탔어야지 편했지. 이거 하나로 일어난 사람이야 지금. 옆에 앉아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시아야, 시아야. 가서 엄마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렇죠. 아, 그래 같아. 야, 아니야, 너가 일단 닥치고 끊는다. 빠그. 가모임이 지금 짱이야 지금. 그래, 우리 성공했어. 달려, 달려. 달려.